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12시) 정보 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정보데이트 홍승섭입니다. 정보데이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정보나 지역사회 화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샘 샤클리 예비역 상사와 에멀리를 돕기 위한 20일간의 성금 모금이 이번 주 목요일인 10월 31일에 끝납니다. 오늘은 행사를 공동 주관하는 주류사회 켈러 윌리엄스 부동산의 마이클 최 씨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뭐 저희와 함께 이렇게 시작을 하셨는데요. 어찌 보면 성금 모금 기간으로는 20일간이기 때문에 10월 31일로 이제 모금을 마감하다 보니까 10월 11일부터 이제 이게 시작이 돼서요. 20일간 예. 모금이에요. 예. 네, 그런 모금인데 의외로 한인들이 좀 많은 반응을 보이시는 것 같아요. 예. 아주 놀라울 정도로. 네. 이제 중간에 저도 라디오를 유심히 이제 잘 들어요. 이제 그것 때문에. 네. 근데 그 중간 발표 때 그 성금 모은 액수를 우리 모임 때 회사에서 발표했는데. 네. 미국 사람이 놀래더라고요. 그 짧은 기간에. 예. 사실 뭐 알지도 못하잖아요. 한국 사람이고 미국 사람인데. 그렇죠.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거 보고 너무너무 놀래고. 네. 또 그 신문 기사 난 것도 보여드리니까 그냥 너무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아, 그렇군요. 예. 네. 자, 이 뭐 켈러 윌리엄스가 아주 큰 부동산, 미국 제2위의 부동산 회사라고 그랬죠? 예. 네. 거기에 이제 이 지역에서는 이 마이클 최 씨가 이제 유일한 한국인이라고 들었어요. 예, 제가 알기는 저희 사무실은 저 혼자고. 네. 또 제가 알기로는 워싱턴에서 아직 모르겠어요. 광고에 나오신 분을 못 봤으니까요. 예. 한인들이 이렇게 미국 사람을 도와준다는 그 사실에 미국인들이 많이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요. 어휴, 대단하죠. 네. 아, 그래요? 예. 네. 제가 아주 회사에서 힘을 줍니다. 네. 자, 이 10월 말일로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내일 모레가 되겠네요. 성금 모금을 이제 마감을 하겠습니다. 20일 동안에 걸친 성금 모금에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모두 이렇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성금 모금을 위해서 이제 옥션을 펼치기로 했죠. 예. 옥션 날짜는 이제 언제입니까? 11월 3일입니다. 네, 장소는요. 레이크 저희 버번에 있는. 네. 예, 장소인데요. 네. 예, The Rainier Room Treaty Building이라고. 네. 102 West Main Street 버번에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날 뭐 일반 우리 부동산 직원들은 일찍 가고요. 네. 보통 분은 5시 반 정도에 오셔서. 그렇군요. 예, 한번 보시면 좋으시고. 네, 이번 주. 예. 그러니까 일요일 날. 예. 11월 3일. 예. 바로 이제 썸머 타임이 다시 이제 원위치 되는 날이네요. 예, 그때 날씨가 좀 타임이. 예. 늦잠이 아니라 한 시간 정도 더 주무시는 날. 예. 네, 이날 바로 이제 레니어룸에서 트로이트 빌딩이라고 그러네요. 예, 예. 네, 어번에 있는. 예. 이 어번이 바로 이제 샘이 사는 동네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거기서. 예, 예. 거기서 트로이트 빌딩의 예. 레니어룸에서 이렇게 옥션이 이제 펼쳐지는데 옥션은. 예.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나요? 예, 처음에는 이제 사일런트 옥션 해가지고 이제 침묵으로. 네. 경매를 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식사를 제공하고. 네. 그 디너 티켓을 사신 분들은 그다음에 다시 또 이제 레귤러 경매를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중간에 우리 한인들이 거둬주신 성금을. 네. 이제 그 전달할 예정입니다. 네. 자, 전달식은 이제 3시 반경으로 지금 잡혀 있고요. 네, 여러분들의 성금은 이제 저희 라디오 한국 사장이 직접 이제 가서 전달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일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결과 보고도 아울러 방송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 옥션, 이제 물품 옥션이 되니까 이제 지금도 물건을 전달할 분들이 있으면 갖다 드려도 되는 거죠?
저희 사무실로 31일까지는 네. 주셔야 되는데요. 내일 말 모레까지. 예, 예. 켈러 윌리엄스로 이제 직접 물건을 전달해 주시면 예. 11월 3일 옥션에 예. 이제 물건을 또 팔아서 샘과 에멀리를 돕기 위한 성금 모금으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이 그동안 이제 성금 모금 여러분들이 해 주셨는데요. 간단히 제가 한번 쭉 훑어보면서 방송은 많이 들으셨죠? 어떤 분들이 했는지? 예. 네. 자, 뭐, 제일 1탄으로 한 건 저희 라디오 한국 사장이 먼저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했었고요. 예. 박혁 아나운서, 또 이섭 씨, 한경님 아나운서, 이혜리 아나운서가 조금씩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인으로서는 레더프로 세탁소의 사장 임풍 씨가 100불 보내오셨고요. 예. 이분은 또 이 문인협회에서 또 시인으로 활약하는 분이시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 이 어린이들이 또 세 명이나. 예. 네. 어린이들이 세 명이나 이 손다인, 손다섬, 성재현 어린이 세 명이서 5불씩. 예. 성금을 보내왔어요. 이건 어른보다 더 빨리요. 예. 이거는 네. 애들한테 5불은 대단한 돈이거든요. 그렇죠. 어른에 한 500불 정도 되는 돈인데. 네. 이거는 부모님이 올바르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자녀들한테 이런 걸 알려주고 네. 자녀들에게 이런 남을 돕는 배려하는 마음을 네. 읽어준다는 거는 부모님의 자녀 교육을 아주 그렇죠. 상당히 잘 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미국 사회를 이제 일찌감치 예. 교육시켜주는 거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김성숙 씨라는 분이 어르신이요. 예. 이 본인도 200불, 딸 유신희 씨 이름으로 200불, 손자 김바울 이름으로 30불, 예. 손자 데비킴 30불, 손자 다니엘킴 30불, 예. 손자 해리슨킴 30불, 외손자 코디리오 30불, 예. 한 가족에서 총 550불을 모아오셨어요. 예. 이 할머님은 대단한 분이에요, 그죠? 예. 여기 좀 손자 중에서 지금 세 네. 명이. 네. 그 우리 성경에 나오는 저 인물들인데 다윗하고 데이빗, 데니엘 예, 그래서 아마 네. 진실한 크리스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가 보네요. 예. 데이빗도 있고 다윗, 예. 다니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워싱턴주의 해병 전후에 예. 여기서 500불 보내오셨는데 예. 우리 좀 마이클 최는 해병 전후에 또 멤버이기도 하시죠? 예. 네. 처음에 이 모금을 시작한 동기도 우리 해병 전후에서 네. 돕자. 그렇게 돼서 이제 우리 가족은 여력이 안 되니까 네. 이제 큰 이제 방송 이 그렇군요. 라디오 한국에 대해서 이 대두되고 크게 된 거죠. 네. 저 기대도 못했습니다, 사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리고 바셀에 사시는 피러서 경서 200불. 또 이번에서 가게를 하신 분이 이제 오셨는데 직접 오셔서 익명으로 한사코 이름 안 밝히시는데 100불. 예. 뉴욕 라이프 보험의 페리임입니다. 50불 보내셨고요. 여자 셋이 모이면 프로에 나오셨던 들꽃님, 요조숙녀님 20불. 또 바셀에 사시는 어떤 분이 또 익명으로 100불을 예. 또 BBCN 뱅크를 통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유니뱅크 리누드점을 통해서 리누드의 태미 엄마 200불, 또 여자 셋이 모이면에 나오신 한기순 씨 150불 보내오셨고요. 또 리누드의 성복음교회, 교회로선 제일 먼저 예. 성복음교회에서 200불 보내오셨습니다. 그 다음에요, 예. 이 아주 특이한 게 하나 들어왔는데 결혼을 앞둔 김재성, 이효정 씨 예. 두 분이 결혼할 분인데 예. 이분이 100불 보내오시고 편지를 영어로 써갖고요. 예. 직접 전달해 달랍니다. 아유. 그 예. 샘하고 이제 에멀리에게 이 편지까지 영어로 된 걸 예. 예. 전하려고 그러는데요. 본인들이 결혼을 하면서 예. 이렇게 아픈 마음으로 결혼하는 또 샘 샤클리와 약혼자 에멀리를 예. 생각하면서 보내왔어요. 감동적이죠, 그것도? 아, 이거 대단한 거죠. 네. 남을 생각, 이 결혼을 한다는 게 예,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그런 게 있잖아요. 저 네. 혼수 물건 때문에 준비 때문에 부모하고 싸우고 이런 게 있는데 그렇죠. 이 두 사람이 자기들도 바쁜데 남을 네. 생각한다는 거는 대단하죠. 이 아주 대단한 겁니다, 진짜. 네, 정말 예. 한국 분들 정이 많은 분들 많아요. 정 많죠. 네, 리누드에 사시는 김수자님이 200불, 예. 또 이 리누드 본점, 유니뱅크 리누드 본점 통해서 세미 오스틴 그레이스톤 100불, 또 리누드에 사시는 박무학님이 30불, 밀크릭에 사시는 송금석
송춘자 씨 300불 보내오시고요. 또 리누드 본점 유니뱅크로 제임스 금님이 40불, 리누드 본점으로 역시 김기성님 230불, 유니뱅크 타코마점으로 JCY 그로서리 데일리를 운영하시는 임동민 씨가 50불 보내오셨습니다. 그리고 파이프에 사시는 정옥남 씨 50불, 또 유니뱅크 리누드 본점으로 이강수님 100불, 다코마 지점으로 차수정님 40불, 조슈아 건축을 운영하시는 미스터박이 100불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익명인데요. 수고하시는 여러분께 작은 정성을 보냅니다. 라고 100불을 또 캐시로 보내오셨고요. 유니뱅크 본점으로요. 시애틀 아가페 장로교회 여성교회에서 또 220불 보내왔습니다. 또 교회에서 두 번째인데요. 그래서 오늘 아침 현재 성금이 총액 4,255불. 예. 이렇게 모아졌습니다. 예. 5,000불은 넘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도 대단합니다. 지난주에 그 저한테 그 리누드에 사시는 한 여사님이 전화 오셔서요. 네. 물건을 전달하겠다고 그러셔서 좀 나이가 드신 것 같아서 제가 간다 그랬어요. 네. 운전하고 오시기 좀 불편하실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저한테 말없이 그냥 오셔가지고 사무실에 물건을 전달하셨는데, 예. 제가 만나서 커피라도 한잔 대접하려고 그랬는데, 네. 피하시더라고요. 그런 건 알려지는 게 싫으셔가지고. 네. 근데 제가 이 자리에 비해서 그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게 마음이거든요. 마음. 네. 이 사실, 우리나라 사람이 어떻게 누굴 도울 때 이제 좀 체면 짓고 난 이 정도는 해야 된다 하는데, 네. 그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조금 네. 10불에도 20불에도 자기가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도와준다는 게 사실 대단한 겁니다. 네. 예. 자, 이제 성금 마감이 내일 모레로 끝나기 때문에 아직도 이렇게 성금을 보내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라디오 한국으로 직접 갖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우편으로 붙이면, 오늘 붙이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좀 늦어지면 못 들어올 것 같아서 가능하면 라디오 한국으로 직접 오셔서 전해주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유니뱅크 지점들이 곳곳에 있으니까 유니뱅크 본점, 리누드에 있는 유니뱅크 본점이나 유니뱅크 페더러웨이점이나 유니뱅크 타코마 지점으로 가셔서 온라인 송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라디오 한국 릴리프 펀드를 얘기하셔서 입금해 주시면 저희에게 즉시 전달이 되겠습니다. 라디오 한국 찾아오실 분들은 200 사우스 333가 스트릿입니다. 페더럴웨이 워싱턴 98003이 되겠고요. 11월 3일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저녁 5시 30분경에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옥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공식 전달하고 결과를 또 별도로 또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이클 최가 샘 예비역 상사하고 직접 통화도 하셨죠? 예.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어떤 얘기? 네. 예, 오늘 방송이 있어서 또 생각지 못하게 또 초대해 주셔서, 네. 제가 어저께 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소개하고 이렇게 한국 분들이 이렇게 너를 위해서 도와주는 지금 중이다. 네. 처음에는 이제 못 알아들어가지고 이제 보청기를 안 껴가지고. 아, 귀도 고막이 나갔으니까. 예, 잠깐 기다렸더니 보청기 그러더니 이제 얘기를 하길래 제가, 네. 내일 방송에 나가서 네가 한국 사람에 대해 무슨 말을 하고 싶냐라고, 네. 얘기했는데. 말을 못해요. 그냥 스피치리스죠. 그냥 감동해서. 예예. 예. 그리고 너무, 네. 생각지도 못한 일이니까요. 네. 그래서 그냥 딱 두 마디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자기 약혼자를 도울 수 있다는 거에 행복하다고 이걸 딱 두 마디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그리고 말을 못해요. 아하. 저 너무 쇼크 받았나 봐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내가 그날 한국 방송국에서 분이 오셔서 너한테 성금을 전달할 거라 했더니, 네. 뭐 떨리는 같은 느낌을 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말을 못해요. 그렇군요. 그냥, 네. 예. 아주 자, 좋았습니다. 뭐 지난번 나오셔서 방송했을 때 이제 그때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예. 쌤이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어떤 상태로 이렇게 부상을 당했는지, 얼마나 부상 당했는지 좀 상태 소개 좀 해주세요. 예, 그 아프간 이라크
출전하고 두 번째로 이제 그 아프가니스탄에 갔는데 아프가니스탄은 주로 지뢰들이 많아요. 그 사설 지뢰들이. 네. 그래서 잘못 또 어떤 사람은 저 테러리스트가 자기가 설치하다 폭파해서 자기가 다치는 수 있는데 제거 작업을 하다가 옛날에 영국의 다이나 왕비가 그거 했었죠. 네. 그 지뢰 작업하는 것도 세계 이 쌤이 지뢰 제거병이었어요. 그렇죠. 제거 이 리더 네. 상사였는데 네. 제가 밟아서 피하라고 다 터진 건데. 제가 그래서 이제 그 거기에 대한 거를 좀 인터넷에 보니까 그 아프가니스탄의 이라크 참전 용사 중에서 한 1,500명 정도가 네. 팔다리 잃었더라고요. 지뢰로 인해서. 예. 그래서 네. 제가 또 뭐 한국 사람도 한번 발견했고 한국 군인도 예. 하나 있어요 보니까. 예. 그래서 네, 예. 어떤 분이에요, 이분은? 이분은 이제 아버지가 한 30년 군대 네. 근무하셨고 미 군에요. 예. 그래서 이제 웨스트 포인트 미 육군 사관학교죠. 예. 네. 친구들 미 육군 사관학교 출신인데 축구도 잘하고 그러는데 그 TV 프로그램을 봤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예. 아주 잘생기고 젊은 친구인데 이 친구도 똑같이 이 지뢰를 발라서 네. 쌤하고 똑같이 됐어요. 그 두 다리 잃고 저런. 이제 쌤은 오른 손가락인데 이 친구는 왼 손가락 두 개 잃고 네. 아주 그 지뢰가 똑같은 걸 봐봤는데 똑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재활을 하는데 보여주는데 아버님 그 군인이시지만 네. 그 비디오를 보면서 그분 눈을 보니까 네. 안 됐더라고요. 얼마나 통탄하겠어요. 예. 그 가족들이. 예. 네. 바로 이제 이 제이슨 박이라는 또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 출신 우리 한인도 있는데 똑같네요. 두 다리. 예. 왼손가락 두 개를 또 잃었고요. 예. 이런 예. 아프가니스탄에서 이 다리를 잃은 군인들이 1,500명이나 된다는 소식은 정말 너무 예. 충격적인 그런 일이고요. 예. 사실은 뭐 샘과 에멀리가 도대체 누군데 우리가 도와주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예. 샘은 어번에 살고 있잖아요. 예예. 또 애인인 약혼녀 예. 에멀리는 예. 타코마에 살죠. 그렇죠. 여기서 네. 살아났죠. 다 예. 이 동네에 예. 살고 있는 예. 우리의 바로 이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 이들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멀리 이렇게 이번에 똑같은 부상을 당한 제이슨 박 우리 한국인을 도와주는 걸 수도 있고 마음을 함께하는 거죠. 예. 또 뭐 애덤 하트스위크 이런 친구도 그런 이런 게 있었나 봐요 보니까. 예, 그 친구도 기사를 제가 보니까 예. 그 친구는 의무병이에요. 네. 의무병인데 이제 부상자를 이제 구조하러 가다가 또 지뢰를 밟아서 저런. 이 친구도 다 부상을 당했는데 네. 그 부모 자기 어머니한테 전화 통화할 때. 아무 오케이 뭐 괜찮다. 뭐 어머니가 슬퍼하시니까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예, 그냥 뭐 나는 이제 세 다리를 얻을 거고 네. 또 재활 훈련을 받을 거고 예. 또 뭐든지 괜찮을 거다. 이런 그 쌤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 그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재활이 빠르더라고요. 신문에 그렇게 썼네요. 예예. I'm gonna get New legs. 예. 이게 목다리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기계. 네. I'm gonna do rehab. Rehabilitation 걸 말하나 보죠. 예, 맞습니다. 제가. 아, 예. I'm going to be alright. 예. 괜찮을 거예요. 그 안심시켜주지만 예. 그 마음은 얼마나 그렇죠. 힘들겠습니까? 힘들죠. 네, 그런 분들을 예. 우리 한인들이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 이게 뭐 다른 민족이라고 해서 이렇게 먼 얘기처럼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찌됐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성금을 모아주셔서 고맙고 또 11월 3일 저희들이 이렇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연인은 이 두 다리가 참 없어지고 손가락도 두 개나 없어지고 했는데도 예. 이 샘의 애인인 에멀리는 예. 계속 내년에 결혼을 한다는 거. 예.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천사죠, 천사. 네, 천사. 정말 예. 그렇게 힘든데, 예. 그 눈물 나는 사랑의 사연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쌤이 어저께 통화할 때 그 얘기는 한국 분들이 도와준다 할 때 그 얘기는 자기 에밀리를 금전적으로 도와줄 수 있어서 좋다. 왜냐하면 네. 이 두 다리가 없기 때문에 에밀리가 이 친구를 다 이제 도와주고 휠체어 옮길 때마다 그 힘들거든요. 그죠. 근데 재정경인과까지 이 부담을 주니까 그게 이 쌤한테는 가슴이 아팠었나 봐요. 네. 근데 어저께 통화하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거 하면 그냥 참, 참 좋은 부부가 될 것 같아요. 두 사람이. 그렇죠. 예. 둘이
마음을 합해서 이 아주 고통을 이겨 나갔으면 좋겠고요. 예. 그런 또 샘 예비역 상사와 에멀리를 우리가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네. 동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제가 그 교회를 다니는데 그 성경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네. 환자들이 많은데 병든 사람이 많은데 이 주위에서 데려올 때가 있어요. 중풍 환자 마태복음 보면 그 중풍 환자들이 데려오고 예. 네 사람이 메어오고 이런 거 볼 때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네. 주위에서 도와주는 걸 보고 더 도와주는 마음이 생긴다는 이런 도와주는 걸 예, 보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주셨다. 샘이나 에밀리가 뭐 이렇게 다쳤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주위에서 도와주겠죠. 근데 이렇게 방송에서 하기 때문에 더 알고 또 제가 보기에는 이름을 인해서 더 많은 사람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네. 또 그 친구가 뭐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이 또 더 도와줄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요즘 뭐 사실 그 한인들 경제, 스몰 비즈니스가 아직 살아나질 않아서 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샘 샤클리 상사와 약혼자 에멀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한인들의 따뜻한 정성이 모아져서요. 이 숫자로 보면은 지금 40명 또는 단체가 예, 예. 4,255불을 예. 모아주셨습니다. 이 성금은 너무도 소중한 성금이고요. 예. 또 내일 모레까지 성금이 모아지는 대로 예. 저희들이 직접 켈러 윌리엄스에서 주최하는 그 옥션 현장에 가서 전달을 하고요. 또 샘과 또 이 에멀리에게 전달을 직접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동안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고 또 앞으로도 이런 운동이 또 계속 펼쳐져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네. 방송 듣는 분들한테 간단히 한 말씀 얘기해 주시고 끝내죠. 예,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사실 가게 이렇게 조금만 비즈니스 하신 분들이 이렇게 돈을 도와준다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네. 사실 진짜 전문님 말씀대로 비즈니스도 어려운데 자기가 안 쓰고 이건 도네이션 하는 거기 때문에 더 뜻이 깊다고 보고 네. 이 두 사람을 인해서 저희 켈러 윌리엄을 또 통해서 많은 미국 사람들이 한국인의 고마운 마음, 네. 한국인의 이런 정을 확실히 알았다고 저는 네.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라디오 한국 여러분들께 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모두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12시 정보데이터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방송은 facebook.com에서 한글로 라디오 한국어를 치시거나 아니면 라디오 한국 홈페이지 radiohanguk.com으로 들어가시면 오후 시간부터 다시 보실 수도 있고 들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바른말 고운말에 이어서 1시부터 리미와 소비가 진행하는 오방쇼가 방송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